강동원에서 모든 문이 닫힌 게 포인트임. 개소름! 뭐야 이거? 부대인형, 부대인형. 스타트! 고! 가자! 신속 기동하라! Follow, follow me! 술병도 없어. 시동열로 여기 없잖아. 방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. 뭐야? 뭐야? 왜 이게 여기 있어? 그래서 모든 문이 닫힌 게 포인트임. 예리 안에
하지만 저거 무슨 소리야? 술병 땡땡땡 여기 보소. 뭐야? 와이씨! 뭐야 이거? 그 소리는 뭐야? 소리 뭐야? 깜짝이야, 씨. 잠깐! 약속한 대로 오늘은 되도록이면 빠꾸 안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뭐 소리는 났지만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으니까
게임을 하고 있지. 나도 정확한 건 몰라. 어? 뭐지 방금? 와. 어? 뭐야? 소리. 문도 다 닫혀있어. 여기도 희한해. 뭐야, 이거? 어? 뭐야? 누구야? 어? 무슨 소리야? 우리, 어? 어? 여자 구실이던데, 여자 구실. 누구야? 여기가 아니라 이래도 내가 있냐? 이래도 바람이요? 나 서 일하고 있었어. 난 문하고 거리가. 나 아까 여기 있었어. 내가 어떻게 저기를. 향은 저한테 필요가 없어요. 난 나한테는. 나는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는 그냥 부적은 종이 조각이. 그냥 향 자체는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, 그냥.
어제 그 삽으로 봤던데 한번 가보죠. 저 불빛은 멀리 있는 그런 가로등 불빛일 거예요 아마. 자 여러분들 잠깐만 뭐야? 계세요. 계세요. 여러분들도 확실히 봤죠? 여러분들도 확실히 봤죠? 보기는 여러분들 확실히 보긴 봤죠? 아줌마 내가 본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들? 여러분들이 본 것도 맞아요? 여긴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긴 것 같아 여긴가? 뭐야? 헐! 뭐야 이거? 와! 개소름! 뭐야 이거?
내가 이 부적 그 뜻은 모르겠어. 지금 내가 부두인형, 부두인형, 인명 저주인형이라고 하지 우리가. 비닐봉지 나도 모르지. 우와, 비닐봉지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갈 때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갈 거야. 감사합니다. 빨리 확인하고 여러분들 가보죠. 빨리. 아, 냄새. 비 때문에 잠깐,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. 삼겹살은 아닌 것 같아요. 삼겹살은 아닌 것 같아요. 잠깐만. 와, 이거 뭐래. 소고기 같기도 하고, 뭐, 아, 인육은, 아, 인육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. 이제 묻을게요, 여러분들. 예. 마지막 가지 기념 놓지 맙시다. 와, 오늘 씨 어제보다 시어 뭐냐 이거. 근데 제일 이상한 게 아줌마가 이꼴이형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아무렇지 않게 오라고 섬찌던 게 이꼴님은 당황하셔서 도망갔는데 그 사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컴컴한 곳에서 어제 다 그랬고 왜 불 하나 없이 조명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있었던 거지? 아줌마 등장 위치 좀 알려주세요 제발. 아까 전에 그 1층 계단이었잖아. 1층 계단. 그 건물 맨 처음에 들어가면 거기가 1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층하고 우리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할 때 그 계단 입구에 있었잖아. 그냥 내가 혼자 앞서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. 나한테 뭐 그냥 이건가?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와라. 그냥 생각하면은 와라.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. 그렇지. 그 시간에 그 아줌마가 있는 것 자체가 불 하나 없이 조명 같은 거 하나 없이 있다라는 게 일단 그 자체가 일단 이상한데. 아, 굳이 꼭 이런 식으로 아니라 그냥 이런 걸 수도 있네. 일단은 어제 그 남자가 오늘 본 아줌마 저주한 거 아닌가? 걸려있던 장화 사라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꼭 답변해주세요. 답변은 해드려야죠. 답변은 해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그것 또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뭐 명확히 어디로 갔다 어차피 나도 어디로 간지 못 봤으니까. 그런데 그 아줌마가 뭐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? 뭐 소리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었죠 여러분들? 예.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? 까마큼 그 병소리 난 것이. 아, 이슬림. 아줌마 있는 곳으로 왜 가신 건가요? 솔직히 말할게. 그때는 구신 기운 때문에 간 거예요.